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현재 동덕여대의 시위대 측에서 또 새로운 입장문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뭐 대략 읽어보니까 온라인상에 퍼져나가고 있는 이야기랑 실제 자기들이 했던 시위의 내용이 달라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다른지 아님 또 얼마나 헛소리를 해놨는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이런 뭐 안 읽어볼 수가 없겠죠. 교직원 감금은 왜곡된 사실, 감금한 적 없습니다. 학생들이 총장과의 대면을 요구하며 본관 점거를 시작했습니다. 한 교직원이 총장실에 들어가 스스로 문을 잠갔고 학생들은 문이 잠긴 것을 확인 후 나오라고 말하며 그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들어갔던 교직원이 학생들이 감금했다며 경찰에게 신고했고 그로 인해 경찰이 오며 해당 사실이 와전되었습니다. 총 학생회장이 처장단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나서야 교직원이 총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교직원이 직접 문을 잠갔기에 감금이란 단어는 부적절합니다. 시작부터 개그 콘서트죠. 상대방이 문을 직접 잠갔으니 감금이 아니다? 아니, 갑자기 단체로 폭동이 일어나서 여기저기 점거하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잡히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당연히 문 잠그고 있어야지. 너는 니네 집 앞에 강도가 때로 몰려오면 문 안 잠글 거야? 잠글 거잖아. 그럼 뭐 그것도 네 손으로 잠근 거니까 감금이 아니게 되는 거냐고. 감금이 아니면 왜 경찰을 불렀을까를 한번 생각해봐. 언제는 청구서부터 들이밀 생각하기 전에 자기들이 왜 그렇게까지 행동하게 됐었는지를 생각해달라더니 왜 문을 잠그고 있게 됐는지는 죽어도 역지사지가 안 되나 봅니다. 취업박람회의 저지, 행사 저지는 수차례 평화적으로 시위했지만 한 번도 소통에 응하지 않았던 본교회의 태도 변화를 위한 강경책이었습니다. 취업박람회의 개최 장소 변경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묵인했습니다. 그니까 취업박람회를 딴 데 가서 하라고 했는데 그걸 학교가 안 들어주니까 싹 다 때려부시고 물건도 못 가져가게 건물 통제까지 해버렸다 이거죠. 이것도 진짜 얼탱이가 없어요. 왜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 장소를 니네 요구대로 따라야 하는 거냐고. 난 또 뭐 대단한 별개의 이유가 있는 줄 알았더만 그냥 뭐든지 자기들 맘에 안 들면 다 깽판 쳐놨다는 거 아니야. 수업 거부, 재학생들은 시설 보수 미비, 교원 부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본교로부터 지속적으로 학습권 침해를 당해온 피해자입니다. 또한 현재의 수업 거부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 건 뭔데? 온라인으로 하는 줌 수업까지 단체로 찾아와서 수업 거부 시위하고 수업 들으러 가는 학생은 얼굴까지 찍어서 박제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교수들 출입까지 막아놓고 이래놓고 자기들이 피해자라니 진짜 화황당하죠. 일방적인 통폐합, 학교 측은 현 상황처럼 상경계열 통폐합 논의만 했을 뿐 해당 학과가 통폐합될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영학, 국제경영학, 경제학이 재학생 동의 없이 통폐합되었습니다.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니네의 총학생회장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서명도 했어. 이건 니네의 총학생회장이나 잡아서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어디에서 추노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설 불비, 5개의 건물에서 시설 붕괴 및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시설 보수 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며 노후화된 시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냐? 이미 동덕여대는 등록금 부분 회계에서 58억 4천만 원이나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이건 필요한 운영 비용에 비해 등록금 수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고 이제 갈수록 학생 수는 적어지니까 그래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서 남학생들을 받는 걸로 그 부족한 운영 비용을 메꾸려고 고민을 한번 해봤던 것 뿐인데 니네가 학교 주머니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남자 이야기 하나에 눈 돌아가서 이렇게 개판 쳐놓은 거잖아. 그것도 학교는 1년을 운영하면서 쌓은 적자가 58억인데 니넨 단 10일 만에 54억 원어치 사고를 친 거고 근데도 뭐 할 말이 남아있냐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학교 측 압박, 본교는 총 24억에서 54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공지했습니다. 금액의 편차가 30억 원인 점, 견적서도 없는 터무니없는 청구액을 공지한 점, 금전적 수단을 통해 학생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액 보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젠 편차 큰 걸로 걸고 넘어지려나 본데 애초에 학교에서 공개했던 견적서를 보면 20억에서 50억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건물 보수랑 청소에서 발생하는 경비입니다. 이건 학교에서 견적을 낸 게 아니라 그걸 청소해주는 보수업체가 대략적으로 잡은 추정 금액인데 이 부분은 당연히 추정 편차가 클 수밖에 없지. 왜 그럴까? 일단 니네가 깽판 쳐놓은 캠퍼스 영역이 겁나게 넓은 것도 있고 무엇보다 니네가 지금 여러 건물들을 점거해놓고 아무도 왔다 갔다 못하게 출입 통제를 해놨잖아. 업체도 건물을 살펴보고 어디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고장났는지를 확인해야 제대로 된 견적이 나오는데 니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실내 쪽은 확인도 못하는구만. 그걸 어떻게 알고 정확하게 추산하냐고. 뭐 투시라도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래도 여러 언론사에서 여러 청소업체들한테 견적을 물어봤었는데 전부 하나같이 비용이 더 나오면 나왔지 덜 나온다고는 안 하는구만. 거기다 시설 노후화는 이번 공학전환 반대라면 아무 관련도 없는데 뭐 하나라도 더 꼬투리 잡고 내용 채울 거 신경 쓰느라 저런 것까지 끌고 온 게 웃음벨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황당한 소리를 하나 남기는데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 개인 반대 서명을 통해 18일 기준 서명 인원 36만 5천명이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공학전환 논의에 대해 중단이 아닌 전면 철회하십시오. 현재의 시위는 정치권 등 외부단체와 무관하게 오로지 본교의 비민주적 행보에 반발하여 진행되는 시위임을 알립니다. 진짜 레전드죠. 아니 저렇게 36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자기들이랑 함께하고 있다는 말이랑 외부단체는 없고 오로지 본교만 하는 시위라는 말이 어떻게 하은 입장문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걸까? 그쵸? 이건 뭐 자기들 입으로 외부 세력이 있다고 자백한 거랑 뭐가 다르냐고. 언제는 학교와 관계없는 것들은 언급도 하지 말라면서 그래놓고 36만 명은 또 뭔데. 참고로 대한민국의 육군 숫자가 36만 명인데 니네 뒤에 서 있는 연합군도 36만이라니. 니네의 재학생 6천명의 60배나 되는 세력이 니들이랑 함께하고 있었던 거냐고. 자신감이 거기서 나왔던 거였어? 저 동덕여군만 징병해도 구원 인력 감소는 걱정할 필요도 없을 듯 하죠. 피해 보상 54억 원도 36만 명으로 나누면 한 명당 15,000원밖에 안 되는구만.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데 뭐가 무서워서 벌벌 떠냐고. 그니깐 하여간 생각이란 걸 안 하고 계속해서 입장문을 내니까 이렇게 자꾸 털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럴 거면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그러고 보니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던 어디 훌륭한 경찰관의 발언이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렌이 올린 공지도 있는데 자기들은 건물 점거나 재물손괴랑 관계가 없다. 특히 교수를 무릎 꿇렸다거나 성명문을 낭독시켰다는 건 허위이고 그 자리에 사이렌 멤버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하죠. 외부 세력이라는 것도 없고 그 허위 사실들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한다는데 그 와중에 친절하게도 과로까지 열고 변호사는 무려 김앤장을 선임했다고 알려줍니다. 김앤장? 주행장도 아니고 자기들이 무슨 수로? 진짜 흥미롭죠. 뭐 김앤장이라고 써놓으면 뭔가 파급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 효과를 노린 건가 본데 별로 신뢰가 가질 않아요. 그도 그럴게 김앤장은 일반인이 선임하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별로 대단한 사건이 아니면 수임도 안 할 뿐더러 수임료도 다른 곳에 비해 영 하나가 더 붙어서 일반인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게 김앤장이에요. 맡은 사건은 시간당으로 계산하는데 딱 봐도 일반인은 헛소리부터 나오는 금액이죠. 김앤장이 괜히 법률계의 삼성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지원해주는 외부단체도 없는 일개 대학교 동아리에 20대 여자가 김앤장을 선임했다라. 그리고 그 의혹아 고작 사이버불링 수준의 사건이라니. 김앤장이 그런 사건을 맡을 만큼 재정상태가 안 좋은 걸까. 정말 허세를 부리고 싶었으면 믿을만한 수준으로 적당히 지르던가. 현실 감각이 이렇게나 없을 수가 있나 싶어요. 아님 뭐 생각보다 사이렌 동아리 회장 재력이 어마어마할 수도 있겠죠. 진짜면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차라리 김앤장을 선임할 여유가 있으면 배상금액이나 보태주면 좋았을 것을. 그쵸? 그럼 거기에 감동해서 손발이 달달 떨리는 언냐들로 동아리 모집원서가 남아나질 않을 텐데 넘치는 돈은 올바른 곳에 척척 내고 그러는 김에 회원도 빵빵하게 채우고 얼마나 좋아. 아님 뭐 이것도 혹시 텔레그램 같은 데서 모금으로 채우고 있을지도 모르죠. 물론 사용 내역은 안 밝힐 거고. 근데 또 의외로 이번에 4,200만 원의 모금을 받았던 총대가 모금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웬일로 공개를 하나 싶었는데 여기엔 또 재밌어서 미칠 반전이 있어요. 이렇게 총대가 올린 거래 내역표를 보면 중간에 사용 내역 부분에 한 개당 50만 원짜리인 트럭 시위가 있죠. 그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전에 후배들 길을 살려주기 위해 이러려고 언니들이 돈 벌어왔다던 트럭 시위는 결국 진짜 졸업생 언니들이 보내준 게 아닌 자기들의 주작질이었다는 걸 오피셜로 인정해버렸다는 겁니다. 언니들이라는 가상의 집단을 만들어 추하게 셀프 버프를 넣고 있었던 거죠. 이건 뭐 여성시대에서 자아분열쇼하다가 걸린 거 이상으로 쪽팔린 짓인데 주작이 일상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또 짜치는 행동 하나를 스스로 박제해버린 게 레전드죠. 하여간 자기들 뒤에 36만 명이나 함께하고 있다는 애들이나 고작 그 정도 일로 김앤장을 선임했다고 엄포를 넣는 사이렌이나 어떻게 입장문들이 하나같이 죄다 읽기만 해도 머리에 물음표가 떠오를까 싶어요. 글을 저렇게 쓰는 것도 참 재주인 것 같죠. 좀만 더 땅굴을 굴리면 훨씬 더 그럴듯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그럴만한 여유가 없나 봅니다. 저렇게 헐레벌떡 우당탕탕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니 피해보상 청구 54억이 후덜덜하긴 한 건지 정말 이제는 보면 볼수록 안쓰러운 것도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흐름을 보면 학교가 피해 보상 청구를 시작하자 총학 측은 우리가 시킨 게 아니다. 학생들이 자기들 멋대로 폭동 시위를 일으킨 거라며 핑계댔다가 걸려서 추노해버렸고 사이렌은 우리랑은 아무 관련이 없으니 헛소리하면 김앤장으로 팬다는 믿기지도 않을 입장문을 내놓고 거기에 폭동 시위에 반대했던 학생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폭동 시위 주동자들 테러 차단하려고 계속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을 내보내고 이렇게 다들 54억 청구서 앞에서 살길 찾아 각자 도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총학이랑 사이렌한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폭동 시위에 참가했던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톡방에서 총 학생회장 욕이나 하며 별다른 액션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학교 측에서 CCTV 이용해서 범인 찾으려고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해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쟤들은 모자에 마스크 썼으니까 못 잡을 거라며 서로 위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못 잡을까 싶어요. 그럼 뭐 모자랑 마스크 쓰고 버린 범죄는 다 미제 사건으로 남게?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기들 손으로 CCTV를 훼손했던 증거까지 남아있으니 어디 한번 잡히나 안 잡히나 두고 봅시다. 쟤도 깡깡이랑 마찬가지로 벌벌 떨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크크. 잡히면 뭐, 그 CCTV 분석하느라 지출했던 용역비도 나중에 같이 청구해야겠죠. 제발 공소권 없음 엔딩만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암튼 오늘은 학교에서 청구한 54억의 헐레벌떡, 동덕여대 시위 주동자들이 너도나도 발악을 하며 앞다퉈 올린 흥미로운 입장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남기일 한마디, 서명 36만 명의 김앤장이라. 이 새끼 암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